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가 방영되고 네. 수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주제입니다. 네. 국민 대표 어쿠스틱 스트링을 비교를 해볼 네. 예정인데요. 어쿠스틱 기타는 악기 구조상 스트링 교체 시 일렉 기타보다 더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녹음을 하거나 저희처럼 리뷰를 진행할 때도 스트링의 종류에 따라서 큰 사운드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대표 어쿠스틱 스트링으로 사랑받고 있는 마틴의 브론즈 M140 네. 그리고 다다리오의 포스포 브론즈 와운드 EJ16 네. 그리고 엘릭서의 포스포 브론즈 나노웹 이렇게 네. 세 개를 동일한 기타를 사용해서 연주를 진행하고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틴은 포장이 바뀌었네요. 네네. 비닐로 포장이 바뀌었고 이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종이 포장 그리고 안에 또 다시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일 귀찮은 컨텐츠를 던져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뭐가 힘드냐면 물론 이제 은총 씨 연주도 연주지만 줄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운드를 다 들어볼 텐데 모든 연주가 끝나고 직접 연주해 주신 은총 씨에게 연주 소감이나 느낀 차이점들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모든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고요.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방금 줄을 다 달았습니다. 지금 튜닝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튜닝을 해볼게요. 지금 마틴 줄이고요. 아마 튜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튜닝할 때 일단 정튜닝보다 일부러 좀 높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줄이 늘어날 거라서 일부러 좀 높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줄을 당겨서 이제 다시 피치를 떨어지게 만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줄을 이렇게 늘려줘야겠죠. 과연 몇 번 정도 늘리면 줄이 다 늘어날지. 지금 제가 F 정도까지 올렸었는데 지금 D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정튜닝으로 해볼게요. 오, A는 안 떨어졌네요. 오, D는 정튜닝으로. 네, 한 번 더 당겨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또 특히 저도 이제 예전에 많이 실수했는데 1번 줄 너무 세게 당기시면 그냥 세 줄 갈자마자 끊어져요. 이제 좀 안정권이 들어온 것 같네요. 마지막 한 번 더 당겨 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맞아요. 마틴 줄은 두 번 당기면 끝나네요. 네. 이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줄을 다 갈았고요. 이제 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좀 튜닝을 일부러 좀 높게 잡게요. 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정튜닝을 해볼게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떨어졌네요. 거의 1번 줄도 마찬가지고, 1번 줄 자체는 원래 이미 텐션이 잘 잡혀서 나오는 것 같네요. 과연 한번 담갔는데 한 번만에 튜닝이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지금 2에서 약간 떨어졌거든요. 5번은 거의 안 떨어졌어요. D는 좀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D 안에서 음이 뭐 반음씩 떨어져 이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D를 유지하는 선 안에서 얘는 올라갔죠? 견고하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땡겨볼게요. 안 나가네요. 1번 줄 아주 견고하고, 지금 뭐 얘가 약간 3번 줄이 네, 튜닝 끝났습니다. 다다리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다다리오는 뭐 2회라 보면 2회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충분히 좀 당겼을 때는 1.5? 그러니까 왜 1.5로 말하냐면 확 튜닝이 나가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음역대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연해 볼게요.
줄 갈았고요. 튜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정튜닝보다 좀 더 높게 음을 올려놓고 튜닝을 한 다음에 줄을 눌렀을 때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줄 한번 당겨볼게요. 확실히 다다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줄이었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마틴이랑 엘렉스 같은 경우는 많이 써봤거든요. 손의 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네요. 네, 딱 반음. 아, 한음 정도 떨어졌네요. F 튜닝을 했었는데 D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번 줄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 네. 엘릭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번 당기면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5? 아니면 뭐 그 정도네요. 아까 다다리오가 뭐 1.5에서 2 정도였으면 엘서 같은 경우는 한번 늘려주면은 거의 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뭐 일단 확실히
3, 4가 다 다르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마틴이나 엘릭서 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던 줄이어서 늘 익숙하던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다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처음 써봤거든요. 네. 처음 써봤는데 로우가 굉장히 풍성하게 들렸던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트럼 쳤을 때 좀 놀랐어요. 스트럼 사운드가 되게 좋구나 라는 거에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엘릭서를 많이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소리도 샤하고 줄이 잘 안 녹으니까가 제일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소리가 맞는 줄이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안 맞는 줄도 있는 건데, 그 토미마뉴엘 할아버지가 그런 명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앰프에 이제 공연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실제로 그냥 우리가 듣는 아날로그적인 가장 원초적인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타를 연습하거나 기타 플레이할 때 기분 전환과 및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어쿠스틱 기타에 줄을 여러 개를 써봐라라는 네. 말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러니까 뭐 엘릭서라고 무조건 다 엘릭서 쓰니까 막 다는 것보다 이 줄 저 줄 쳐보시면서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 특히나 그쵸. 그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틴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요. 역시 마틴 줄은 제가 늘 항상 느끼지만 그냥 딱 평균 스탠다드다. 네,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녹음을 할 때는 마틴 줄을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투어나 공연을 좀 장기간으로 가게 된다면 엘릭서를 달아놔요. 네. 왜냐면 굳이 일일이 계속 바꿀 시간이 없고, 결국 제가 잭에 꽂아서 피에조 사운드로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줄이 뭐 굳이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는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엔지니어가 알아서 다 조절해 줄 거니까요. 근데 이제 마이크 녹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엘릭서를 껴서 녹음을 했을 때는 그냥 자동 로우 컷이 돼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마틴 줄을 제가 많이 녹음할 때 선호하는 이유는 조금 더 많은 영역이 좀 고르게 들리는 걸 선호해서 그랬던 건데, 다다리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부스팅이 된 느낌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됐죠. 마틴은 그냥 평균치. 저기 다다리오는 저음 쪽에 약간 부스트 돼 있는 네. 느낌이고요. 엘릭서는 로우가 느낌. 컷이 돼 있고 하이가 살짝 부스트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럼 또 여기에 뭐 이거는 소리적인 거고, 줄의 촉감으로 봤을 때 사실 다다리오가 줄 촉감이 좋진 않네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 여기 3, 4에 비교하면 다다리오가 줄 촉감은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릭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처음 쓸 때는 많이 미끄럽죠. 네, 뭐 마틴은 역시나 평균적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느낌이 왔었고요. 그리고 뭐 기타, 시험 기타가 테일러였는데요. 뭐 근데 여러분들 쓰시는 기타에 따라서 사실 더 달라져요. 그쵸. 이거를 지금 테일러의 이제 기준을 두고 했다는 것도 좀 벌써 시연에 약간 뭔가 기준점을 또 한다는 게 또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테일러 모델 중에서도 또 유명한 314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걸 들으시면서 어쨌든 저 기타가 무슨 소리다라는 기준을 어쨌든 한 기타에서 이제 줄을 이제 바꿔봤으니까요. 들어보시고 좀 어느 정도의 성향을 파악하시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면서도 저희도 촬영을 하는 내내 그 줄을 갈고 바꾸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는 영상이 나와봐야 네. 저희가 가능한 건 사실이고, 실제로 이제 저희처럼 리뷰를 하는 아니면 이렇게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이상 기타줄을 갈 때마다 그 기타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오랜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연주자들 그리고 이 어쿠스틱 기타 연주를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숙제 같은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다양한 줄들을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편견 없이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아까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이킹을 해서 녹음할 때 줄 느낌과 뭐 픽업을 썼을 때 줄 느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생소리 줄 느낌 다 달라요. 네. 그리고 314 아까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쓰는 314랑 또 다른 314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해도 또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열려있는 게 예, 다르기 그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참조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